안녕하세요. 합창대원과 성가대원이라면 누구나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는 발성연습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창곡에서 매우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먼저 어떤 스케일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깨끗해 하시리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아의 우리를 위해 나셨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을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에 피아노를 배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처음에 바이에를 배우죠. 한홍로 배우고 쉬운 악보부터 익힙니다. 점점 악보도 잘 보게 되고 손가락이 잘 움직이게 되면 소나틴에도 배우고 체르니 30도 배웁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소나타도 배우죠. 저는 서울대 성악과 시험을 칠 때 모차르트 소나타 5번 곡으로 시험을 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피아노 학원에서 바이에를 배울 때에는 모차르트 소나타는 제가 치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익히니까 어느새 모차르트 소나타의 빠른 악장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발성부터 차근차근 익혀야 합니다.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이 왜 발성적으로 어려울까요? 음정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공명도 함께 흔들리기 쉽고 또한 성대를 붙여주기도 어렵고 호흡을 깊게 마시거나 빨리 마시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템포에서 횡격막을 낮추면서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선명한 음색으로 성대를 붙여주고 시선 쪽에서 비강 공명을 잘 잡아주고 고음에서 목을 활짝 열며 두성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줍니다. 이것이 발성의 기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가대 합창단 레슨 1부터 11까지 계속 레슨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난 레슨을 한 번 두 번 듣고 연습했 다고 해서 기초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일반적으로 발성의 기초를 습관화하는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발성의 기초가 잡힙니다. 이렇게 호흡, 공명, 성대를 느린 템포에서 잘 익혀보시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빠른 템포에서 발성적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고 어려운 템포의 스케일을 익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인데요. 언제나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은 느린 템포로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린 템포로 연습하면서 조금씩 템포를 당겨주면서 연습을 합니다. 메시아의 깨끗해 하시리라의 영상의 속도를 한번 볼까요? 4분음표를 기준으로 120 정도의 템포입니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노래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템포를 느리게 해서 60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테너와 알토, 소프라노 파트를 보면서 따라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 정도 템포에서는 초보 분들도 할 만하죠. 이번에는 템포 70으로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템포 80입니다. 이번에는 템포 90입니다. 이제 점점 스케일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템포 100입니다. 이제 많이 어려워지죠? 이번에는 템포 110입니다. 아마 템포 90부터 막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지 말고 템포 90에서 여러 번 반복 연습하면서 적응되도록 노력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노래할 곡을 녹음을 해서 알송이라는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느리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템포를 조절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느린 템포에서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깨끗케 하시리라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방금 메시아에서 보았던 빠른 스케일을 멜리즈마라고 하고요. 오페라 아리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을 카덴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카덴차를 들어보겠습니다.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가 부르는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 마지막 부분의 카덴차입니다. 이번에는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가 부른 까로 놈의 카덴차입니다. 이번에는 바리톤 드미트리 허브로톱스키의 벨라시 꼬메언 안젤로의 카덴차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을 초보의 수준에 맞게 카덴차 스케일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쉬운 스케일에 느린 템포부터 점점 빠른 템포로 연습을 하시면 이런 빠르고 어려운 스케일을 소화할 수 있는 민첩성과 순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9 카덴차 스케일입니다. 개명을 듣고 따라서 불러보세요. 도레미레미파미레도 시작.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더 천천히 따라 불러보세요. 도레미레미파미레도 시작. 이번에는 아 발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아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안 되시면 천천히 여러 번 연습을 해보세요. 잘 되는 분들은 메트로놈 8분음표 기준으로 템포 120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템포 120에 맞춰서 아 발음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템포 160으로 에 발음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4-9 카덴자 템포 160에 맞춰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템포 200에 맞춰서 E 발음으로 연습을 합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9 카덴자 템포 200 E 발음으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초보분들은 템포 120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템포 120부터 연습을 해보시고 템포 160, 템포 200까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2024년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레슨을 알려드립니다. 1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4주 과정 단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포인트 레슨도 받아보세요. 아래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에는 저녁 8시에 8주 과정 소그룹반을 진행합니다. 80분간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와 개인 발성 그리고 개인 노래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을 처음 받아보는 분들을 위해서 1+1+1 이벤트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인 특가로 진행하니까 레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발성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일주일에 2, 3회 연습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4, 5회 연습을 해보세요. 발성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성악발성 레슨 50강 강의와 합창단 성가대 레슨 17강 강의 그리고 성악입시비법 10개의 강의를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 레슨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